3살부터 8까지 눈의 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시다. 임태, 의복, 수세, 청강, 흥언, 수행, 한이라. 어질린, 컬태, 오를의, 복복, 넙, 수, 인간세, 하늘천, 빛광, 일흥, 일흥, 어뜸은, 따를 수, 단일행. 임태, 의복, 수세, 청강, 흥언이 수행하였다. 수행은 일정한 임무를 띠고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초에 대군 평고구려할세. 처음초, 건대, 군사군, 평평할평.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처음에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하자. 왕발한성지 평양에 차힐차양하니 임금왕 필발 한수한 재성 임금은 한성을 떠나 가리킬지 평평할평 땅량 평양으로 향하다가 버금차, 여기서는 일을차, 소리 울릴 힐, 버금차, 땅량, 힐차양에 이르렀는데, 임태, 의복, 수세, 청강, 흥언, 수행하니라. 임태, 의복, 수세, 청강, 흥언이 수행하였다. 초에 대군 평고구려할세 처음에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하자 왕발한성 지 평양에 임금은 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다가 차 힐차양하니 힐차양에 이르렀는데 문당 제장 이기하고 들을 문 당나라당 모두제 장수장 이미 이 돌아갈 기 당나라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환지 환승하니라 돌을 환 이를 지 한수한 재성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동 10월 22일에 겨울동 열십 달을 두이 열십 두이 날일 10월 22일에 사유신 위 태대각관하고 인문대각관하고 줄사 고침류 믿을신 자리위 컬태 컨대 뿔각 방패관, 김유신에게 태대각관, 어질린, 물을 문, 컨대, 불각, 방패관, 김인문에게 대각관의 간등을 주었다. 김인문은 문무왕의 아우입니다. 첫 번째 간등인 각관 위에 대각관이 있고 대각관 위에 태대각관이 있습니다. 문당 제장이기하고 당나라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환지 한성하니라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동 10월 22일에 10월 22일에 사유신 위 태대각관하고 인문 대각관하고 김유신에게 태대각관, 김인문에게 대각관의 간등을 주었다.